いし、아이들이 이제 한 50이 이제 되다 보니까요. 예, 그 이제 페이스북 이런 거. 예. 여기에 대다고 온 매진하는들이 예. 다 자기 자랑이야. 그럼요. 자기 아니 자기 안 좋은 거 올릴 사람 누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저기 다 좋은 거만 올리지. 잘 나온 거. 공청회 열심히 가는 애들은 예. 다 자랑하라고 하는 거지. 네. 뭐 도와줄 거 있나 해서 가는 애들 없어. 네. 어? 예. 어, 똑같은 거야. 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들이 그런데 막 그냥 어? 자기 자랑 올리고 뭐 나 뭐 열심히 살아 이거 안 올려도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 인간은. 그럼요, 맞습니다. 어? 그거 올린다고 열심히 살아? 어? 예.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니야. 어? 더군다나 그거는 있는 애들이 자기 자랑하는 장이지. 네. 없는 사람은 솔직히 이제 그거 들어가 봐요. 솔직히 딴 세상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어? 맞습니다. 어, 동창회도 가봐. 네. 맨날 어? 공부도 못하고 찌질한 놈이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거들 피우고. 어? 옛날에 빵 먹히고 개같지만 그냥 지저대는 거 보면 누가 그런 게 있어? 대부분 그렇잖아. 네. 어? 아, 학교 다닐 때는 보험생이 했는데 3이나 가지고 그냥 셀러리맨이나 하다가 어? 네. 아, 어깨 축 늘어지고 대가리는 들었으니까 가서 어? 가봤더니 아이 그냥 저놈이 어떻게 저렇게 돈을 벌어 저렇게 큰 소리 치니까 위치가 생각보다 안 나가잖아. 맞아요. 가보면 진짜 차부터 그죠? 야, 차 뭐 이렇게 마당에 가면 저는 항상 탑차 틀고 가잖아. 탑차. 야, 한 다섯 개 포장해 갖고 한 3만 원짜리 한 다섯 개 포장해 갖고 아이스박스. 어? 이렇게 딱. 어? 야, 뜨지 않은 씩 집어 먹으라. 우리 아무 또 그런 애들한테 보이는 딸파리들이 있어. 예. 또 달라붙어 가지고 뭐 칭찬해 가면 뭐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아이고. 난 그, 지금 나 별로 뭐 안 봐서 그림이지요. 아유, 진짜 이게 뭐 그런 세상 모임에는 그렇게 열심히 달려갈 생각 안 하고. 예. 그냥 이제 성 말해서 그지? 예. 말씀 말해서 우리는 이제 모이기 힘쓰라고 그러잖아. 예. 우리는 이 땅에 왕 같은 최사장이요, 그지? 예. 나라라고 그러니까. 예. 아이고, 참. 최사장들은 애매히 힘써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로봇에게 힘쓰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거기에 매진하다 가도 긴 세월 아니야. 아, 짧어. 예. 맞고, 예. 자유 하는 게 좋은 거지, 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에 매이지 않아야 되거든. 네. 어, 그 시간은 죄 안에 도는 거기 때문에 죄에 의해서 시간이 주신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매이지 않는 거야. 예. 왜냐면 우리는 영원에 사는, 영원한 사는 사람들이잖아. 예. 그런 시간 안에 있지만 아시오로 우리 영원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에 매일 수가 없어. 예. 자유한다는 것은 무슨 자유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거든. 세상 시간 안에 속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하루 정도는 아유 완전히 자유한 게 좋지. 네. 아이고 여기 노가대하는 아저씨들 보니까 그 정자를 만들어서요. 그 이게 그 도로공사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세종 포천 세종 가는 고속도로인가 본데. 차이셨구나. 아니야 그 저기 그 정자를 만들어서 그 공사판 도로공사판 옆에 정자를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돗자리 깔고 밥을 이렇게 먹네요. 이렇게 그 뭐지 이렇게 도시락 배달해 갖고 가스통에다가 밑에 보니까 여자들 현장에 보면 예 아주 막 아주 기가 막히게 뭐랄까 인테리어들이 많어. 아 저 못 배운 사람들이 현장이라는 게 아니고 예. 지금은 고학력자들도 현장에서 많이 어휴, 월급이 세잖아요. 이런 현장 땡볕에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여기 뭐죠? 여기 도로 만드는 데 이런 데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하청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들이 이게 쉽게 학문을 추구하는 게 뭐냐면 네. 사실은 물질이나 학문 같은 거는 네. 주위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취하는 걸로 봐야 되는데 예. 먹고 사는 도구로서 이제 취재하잖아. 아, 예. 그러니까, 과학력자들이, 사실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구속받기 예. 싫고, 죽고, 그러니까, 안 가고 대기업만 가다 안 되니까, 예. 친구 안 하니까 안 되니 먹고 살라고 천장에 다니는 거야. 아시죠? 뭐, 천장 팔았으면, 결제는 1500장 파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야, 그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저희도, 그 계산서 그거 들어갈 때 어? 그 영수증 두 개를 갖다 달라고 어? 항상 아 이거 그 목사님 뭐 칼칼한 걸 드셔야죠 점심 때 칼칼한 거 국물 또 아 이거 아, 대전에 있었으면 좀 식사를 모셨으면 좋은데 제가 다음 주나 해서 다음 주에도 또 시골에 또 일이 있을까 지금 계획은 잡혀 있긴 한데. 아, 한번 모시고 와서 저기를, 그래도 목사님이 딱 보면 아니까, 이게. 다, 예, 일주일 돌려보면 알겠죠? 뭐, 벌써 이제 김칫국 드시고 계신데, 내가, 아니. 그, 잼뱅이에요. 자기 모른대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거, 카페, 그런 거 활동해야 한다 해도, 자기는 그거 할 시간도 없고 잘 모른대. 뭐, 그런 거 아이디도 없고 막 그러대.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했지 내가. 아 당연히 안 되지 그러면은. 어? 아니 돈 벌려고 내 홍보하려고 그런 데 들어가서 해야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지. 아이고 참말로 속상하죠 그게. 아이고 차 사고가 크게 났어. 어이구 야 차가 졸음운전했나. 어떻게 저렇게 작살났지. 좋은 차가 그냥 작살나버렸네. 아이고 참. 아 뭐 저기 뭐야 그 강원도 쪽 되게 저녁에 가셔갖고 별로 구경도 제대로 못 하셨겠네요 그죠. 이제 막 쉬고 아주 어마무시하죠. 석초에서 딱 그 서울 학산 딱 바라보면은 어우 엄청나죠. 엄청 양지.